네,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만에 만나뵙게 되네요. 그동안에 지수의 움직임이 여러 방향이 나왔지만 오늘 지금 목요일날 녹화를 하는 거예요. 목요일날 녹화 오늘 하면서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수가 폭락을 하는 예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금리를 다음 달에 올려야지 돼요. 많이. 1월 FOMC 있었고 3월에 있고 2월을 건너뛰는데요. 지금 미국은 계속 0.25로 금리가 진행이 돼요. 근데 시장 금리가 2%대에서 요즘 안전자산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러시아 때문이죠. 금리가 낮아져서 한 1.7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물론 인플레이션은 오지만 파월이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까지 이제 한 얘기가 0.25만 올려도 0.5를 예전에 1% 올릴 때도 있었어요. 0.25만 올려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지수가 이제 비둘기파적인 거죠. 덜 올리니까 자 지수가 자, 반등을 해 나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세상에 이 시기에 21세기에 전쟁이 웬 말이겠어요. 예전처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이 SNS가 다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우리 다 느끼잖아요. 말 차라리 우크라이나 사태 이러면 뭐 사진이 나오거나 그러면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너무 끔찍하고 속이 상해서 이런 걸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서 또 우리도 지수 안에서 힘든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 바로 12월 결산법인이요. 1년 동안의 실적을 12월 결산법인들이 이제 감사 의견을 바로 받는 감사 의견에 자 이상이 없는지를 받는 구간이라 이제 시총이 5천억이 500억이 넘냐 아니면 자 얼마나 적자가 계속됐냐인데 여러분이 영업이익이 4개년도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요. 그리고 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까지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그런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감사 의견이 시작되는 구간부터 정말 될 종목들은 튀기 시작하는데 꿀단지 종목들도 앞다퉈서 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꿀단지 종목들이 유동성은 아시죠? 제가 보여드릴 때마다 오늘도 꿀단지 종목 갖고 왔지만 120배의 현금이 있습니다. 물론 금융비용이 여기에 뭐 100몇% 막 이러면 사채를 쓰는 정도의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있는 종목은 당연히 빚보다 청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기대치도 없는데 빚이 너무 많고 현금이 없다. 근데 기대치가 있으면 모르지만 기대치도 없다 할 때는 지금 현재 주가로부터 떨어지고 그도 안 되면 상장 폐지가 되는데 자 적어도 우리가 현금은 유동성, 이 현금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부채보다 많아야 되겠죠. 자 오랜만에 2주 만에 되게 반갑고 반가운데요. 지금 이제 봄이라 살랑살랑 우리가 즐거운 희망을 갖고 있을 때 성풀의 재무구조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꿀 종목 꿀단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실 수 있고 팬분들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팬분 인사 한번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여러분 자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많으실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자 사실 조금 우크라이나 속상해서 이런데 또 지수가 떨어지니까 되게 스트레스는 받는 시기예요. 근데 이번 달이 바로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3월 10일이. 그 얘기는 12월 달에 선물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선물도 아니요. 손실을 보는 구간에 차익 거래를 유발을 해서 즉 숏을 쳤다는 거예요. 12,000원짜리 선물을 갖고 있는데 아니다 싶을 때 만 원에 자 매도를 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 얘가 7,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0원의 수익을 보고 청산을 걸어버리면 되는데 어찌됐건 그때 산 종목들이 롤오버를 선물이 롤오버를 합니다. 바로 3월 10일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들어갔어도 기관들이나 12,000 예를 들면
12,000원에 사서 12,000원에 자, 12,000원에 사서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 10,000원에 팔아서 5,000원에 더 많은 물량을 자, 비슷한 물량에도 팔았어도 5,000원의 수익을 내면 롤오버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도 롤오버를 하게 될 경우 6월 물로 갖고 가는데 6월 달에 지수가 조금 올라도 아 얘네도 물려 있겠지 그거는 아니에요. 이들은 자 손실을 안 보면 일단 차익거래도 유발을 하겠지만 자 어떻게 되냐면 조금 5천원에서 8천원만 올라도 그때 5천원에 청산을 걸면서 신규 자금을 넣어도 롤오버 물량은 충분히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대기 자금이 엄청 많지만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지 돼요. 대비 자금. 우리가 은행도 우리한테 대출을 줄 때 그냥 있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끼리 돈을 빌려오죠. 그게 바로 콜금리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도. 이런 롤오버를 하기 전에 자금들이 모자라서 더 연장을 하거나 더 사서 넣을 때 이 자금들이 전부 다 대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자 지금부터는 이런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당연히 자 철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서 더 많이 조금 더 땡겨야 되죠. 그래서 이 구간에 여러분들 좀 파생이 바싹 움직이는 구간이긴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이제 파생의 차익 거래들이 되게 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중간 종목을 보면서도 이 회사채 안에 시작되는 풋옵션 종목들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무섭지 않게 안전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 이슈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그전에 댓글 한번 오랜만이니까 보겠습니다. 2주 만이에요. 정말 반갑습니다. 성풀이, 자, 오늘 성풀이 조금 즐겁게 팬분들도 아주 즐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이제 실적이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10개 중에 한 20개 중에 서너 개가 갔다 이러면 하지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적어도 한두 개의 위험성이 항상 혹시나 모를 그게 두렵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를 꿀단지가 나와도 꼭 분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자 그리고 여러분 종목을 살 때 테마 업종별로 몰빵을 하셔서 안 돼요. 부분별로 자 그래서 종목은 어떻게 보면 내 계좌가 늘으려면 전체적으로 분산 투자가 아 조금 사서 뭐하냐 정말 괜찮은 종목은 더 추가를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일단 비중만 맞춰 놓으십시오. 네 탄탄한 성풀 종목이 이제 예약 매도가 특히 자신할 수 있는 건 감사 의견 시즌이 된 실적이에요. 지금 현재의 마이너스가 아닌 얘네가 현금 활동 현금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턴어라운드 구간에 작년 3월에도 정말 꺼진다 하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무섭게 튄 것처럼 이제 감사 의견 구간에 자 꿀단지 종목들도 예쁘게 아주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분산 투자 예약 매도가 바로 성풀의 답이고요. 꿀 종목 목표가 갑니다. 공부 목표가 가는데 이제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중기 종목, 수익 종목들을 꿀 종목 안에서도 조금씩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즉, 이 종목이 자 1차, 2차가 아닌 목표 금액을 한 번쯤은 높게 그냥 허황되게 몇 년을 갖고 있어가 아니라 그 가격을 찍어야 돼요. 자, 저희 이 성풀 종목들도 여러 번의 센트럴에서 고점을 높여가는데 그 이유는요, 단번에 움직일지 채권은 어디까지 합산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슈를 보면서 한번 다른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꿀 종목에 포함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슈들은 이 전쟁 관련주에 좀 튀었어요. 자, 보면 첫 번째 이슈는 대통령 발언에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 자, 그동안에 하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원전 기술자들이 지금 다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 기술자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그분들을 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함. 그래서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는 취지로 해석되며 관련주가 급등.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쪽이 좀 바로 무너지겠죠. 풍력이던 돈도 되게 풍력은 많이 들어요. 특히 해저풍력, 해상풍력은 너무 시끄럽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달 9일
치러질 대선 결과가 원전의 주가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변수가 안정적으로 가냐 아니면 자,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이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 반응을 보면요. 자, 윤석열 당선되면 원전주는 수십 배 오른다. 이번에 그래도 테마가 막 대통령 테마 또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건 이제 좀 덜해요. 국제유가 상승, 호재가 살아 숨쉰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성파워텍이요. 보성파워텍. 자, 그래서 전력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원자력발전소 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납품하고 있어 대표적인 원전주임. 대표적인 원전주 보성파워텍인데요. 28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5%를 상승하면서 상한가에 거래됨. 최근 대통령 발언으로 급등했으나 실제로 탈원전 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 그렇죠? 탈원전 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 자, 이것도 이제 그렇죠. 그냥 단번에 떴는데 오늘 제가 이 차트를 올리면서 봤는데 만약에 아직은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는 이 정도지만 만약에 자 아닌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조금 유지는 하겠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진짜 원전주가 상승을 할지 여부는 자 시간이 좀 선거 이후로 봐야죠. 28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9% 상승하여 거래되고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콤프레셔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며 원자력 관련주로 분류됨. 그래서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을 살펴보면 362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각각 22억 원과 24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딱 봐도 느끼잖아요. 매출 대비. 자, 보통 10%, 15%. 자, 그죠. 우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던 한 10% 정도면 우량기업이다 이러지만 자, 그 힘들게 해서 10%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계좌의 10%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누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꼴단지 종목을 분산을 했을 때, 자, 한 종목에 몰빵을 했을 때는 기간이 기다려도 길어져도, 하지만 보통 기업들이 10% 이상 내기가 힘들 기업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하면 기다릴 때 당연히 종목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차트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한신기계도 얘는 원전 치고서는 좀 덜 떨어졌고 오늘도 덜 올라갔기 때문에 오전에 좀 이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어느 정도 살짝은 밀릴 수도 있는 구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테마에 들어가서 운 좋아서 수익이 났다 그럼 빨리 팔아버려야지 돼요. 오를 때마다. 하지만 원전 관련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대선 이후에 정말 대선 이후에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지속성으로 끝나는지는 대선 이후가 판가름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팬분들 댓글 한번 보면요. 자, 성공풀이는 탄탄한 성풀 종목 예약 매도요. 제가 모의 투자라는 게 있어서 좀 해봤더니요. 못해요. 왜냐하면 예약 매도가 안 되는데 자 어떤 종목이 우리 초반에 나왔던 종목이에요. 3일 제약이. 근데 튀었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지금 8,000원대인데 만 얼마까지 그 순간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 있었네. 모의 투자 끼껏해야 5개 정도였거든요. 조금 사봤었거든요. 모의 투자가 있어서 근데 못 팔아버리니까 계속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입고 편하게 예약 매도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럼 그 가격이 뭐 어림잡아 차트로 한 게 아니에요. 자 발행한 회사채 추가 발행 채권을 자, 기간별로 나눠본 겁니다. 그리고 성풀이 과학이다. 자, 슬기로운 성풀 생활 이렇게 되는데 최근은 사실 지속 떨어지면서 저희도 좀 우울했죠. 하지만 손절을 해야 되고 막 불안하고 이거보다는 계좌가 줄어들면 속상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이제 팔려가니까 자, 마음들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실적이 나오는 1년의 실적에서 현금 활동 현금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순한 분기의 영업이익이 아닌 얘네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고 이 본 지주회사가 별로 마이너스인데 연결 재무제표 자 출자했던 회사들이 엄청나다.
연결 재무제표. 자, 이제는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가 아닌데 있는데 여기에 투자활동을 집어넣고 거기에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세게 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꿀종목이 목표가 정말 갑니다. 짠. 어떤 꿀종목 중에서 더 오래 자 꿀종목 여러분 이제 하시다 보면 샵 3772 뭐 구미영 이렇게 치시고 또 자 지금 QR코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톡방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지난번 종목은 아직 매수가가 되지 않아서 자 연결을 안 했지만 보통 그렇게 될 경우에 들어오신 분들의 종목 지금 끝까지 1차만 팔렸는데 또다시 거기에 해서 다른 종목도 1차만 해서 다 끝까지 가져가는 건요. 안 그러면 도망가야죠.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그 종목의 채권이 정확하게 체크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지금 힘든 구간이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다가 금리 올린 데지 거기다가 또 우크라이나 또 아픈 이 전쟁 때문에 기가 막혔고 21세기에 이런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감사의견 시즌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뭐 빨리 자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감사의견 시즌에는 오히려 그런 종목이 한두 개씩 빨리 목표 금액을 향해서 튀기 시작합니다. 편안히 가지고 있으시면 여러분들 막 급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좋은 종목으로 매매 가능하실 거예요. 가지고 있으시면 목표 금액을 향해서 갑니다. 2차 이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긍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되어 로봇 관련주가 강세예요. 또다시 로봇 관련주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로봇 관련주다 그러면 추가 발행 누구나 갖고 싶어 경영권자나 지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채권 발행이 있어야 되죠.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로봇 투자자가 가속화되어 로봇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서비스업에서의 로봇 채택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제조업에서는 로봇 사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최근 대기업들이 잇따라 로봇 사업 강화에 나서면서 관련 산업 발전 및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로보로보랑 유진 로봇 두 개가 있습니다. 투자자 반응은요. 로봇주 대장주 로보로보 벌써 3배 폭등. 자 이제 로보로보는 저물어가고 유진이 최고다. 근데 저런 말 그냥 유진이 최고다 하면 되지. 전 우리 그렇잖아 이제. 자 아이 그냥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로보로보는요 삼성전자 여기에 로봇 사업팀 인력 규모가 1년 새 10배 이상 커지자 당사 주가가 23% 급등. 자, 오를만 해요. 국내 교육용 로봇 매출로는 업계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총 8개국 독점사를 보유 중. 그리고 또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76억 1,9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3%예요. 연결 기준 매출액 57.3%가 늘었는데 이게 바로 매출 원가가 얼마가 들었냐가 중요하겠죠. 매출 원가. 자, 그것도 봐야 되고 이제 차트를 딱 보면 로보로보는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냥 차트만 봐서는 어마무시 올랐다지만 그동안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얼마나 쏟아부었겠습니까. 그 구간이 있었죠. 조금 올랐다 떨어질 때 난리가 나고 똥주 뭐 상장 폐지가 된다 뭐 별소리를 다 했어도 결국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는 종목들 중에 자 이렇게 강하게 투자를 안 하고 배당을 가족들이던 뭐 여러 명이 있고 그냥 영업이익은 조금씩 나요.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어떻게 되던 자 그대로 유지만 되는 거예요. 유지되다가 조금 이런 악재에선 살짝씩 떨어지고 우리가 그런 종목도 하실 바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냥 삼성전자를 사십시오. 뭔 일이 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우리는 영업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확실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보로보 차트 봤고요. 두 번째가 유진 로봇이에요. 삼성전자, LG전자 등. 자, 대기업이 국내 로봇에 집중 투자하자 관련주 테마가 형성된 독보적인 물류 로봇.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기술력을 반도체 및 물류 로봇 기술력을 반도체 및 PCB 제조 공장에 도입하여 시장에 진입함.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크레스템과 자율주행 로봇 기반,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자, 이렇게 썼지만 살짝 우리 여기 보면서 느낌이 있죠? 자, 유진 로봇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지만 살짝 고용에 대한 거는 조금 유진 로봇이 자, 조금 그쵸? 이런 부담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 회사의 차트는 1월달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좀 시작하지만 그래도 원전 관련주가 그냥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진 로봇까지 해서 2차 이슈까지 만든 이 중에 채권이 발행된 종목이 하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 꿀단지에는 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좋은 거는 좋은 종목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막 폭락을 해도 이겨낼 수 있는 자, 채권의 약정으로는 우리가 꿀단지가 알고 있는 그 규정은 예, 들어가는 조금이라도 자, 이상이 있는지 그렇고도 물론 종목들이 조종은 볼 수 있지만 자, 늦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슈 알아보고 나서 또 한번 저희 팬분들 댓글을 보면요. 자 최근에 성풀 수익이 오늘 좀 여러 종목이 가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야 될 갈 길은 멉니다.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1호 종목 정도가 자 어떻게 됐죠? 자, 실적을 슬슬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3월부터 이제 4월까지 감사 의견 시즌입니다. 여기 시총이 500억이 안 되는데 늦게 제출하거나 시총이 500억이 안 되는데 감사 의견 거절이 되거나 이러면 그냥 바로 자 여러 가지 외부 감사고 모고 없이 거래 정지 관리 종목이던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500억이 넘는지도 중요하고요. 지금부터의 이제 제일 빨리 항상 느리게 했다고 아 근데 제출을 느리게 하는 회사들 있죠. 감사 의견 시즌에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자 남들 제출할 때 3분의 2까지는 근데 그 뒤에 늦게 항상 꼬레비에 제출하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이 살짝씩 좀 밀려나고 안 좋은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물론 작년 이맘때도 자 SJ 무슨 O 어쩌고 저쩌고 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된다. 1월에 2월에 막 뜨더니 자 3월 감사 의견 나오고 나서 이 종목 거의 2배 이상 올라 버렸거든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영업이익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를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차라리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체크를 반드시 하십시오. 자 이제 다음번인데요. 여러분 이제 꿀단지 종목을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물론 그 사이에도 종목들이 3일제약도 튀어갔고 또 맥널티도 한번 1차 이상 세게 튀었고 한일철강도 한일단조도 움직였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은 싹 정리를 해놨어도 안 보여드린 게 다른 종목들이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많이 자 조종을 보는 구간이잖아요. 몇몇 오르는 종목만 자 띄우기가 좀 모여서 다 같이 감사 의견 시즌에 이제 올라갈 때 조금 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자, 제넥신도 조종을 지금 많이 보고 있지만 감사 의견 시즌에서 자, 제출 시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반드시 체크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좀 편하게 그때야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됩니다. 분산 투자해 놓고 기다리면 꿀 종목들이 하나 둘씩 앞다퉈서 움직인다는 거를 하나씩 체크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꿀 종목 좀 들어가기 전에 저희 팬분들 한 분 한 분 자 오늘 이제 좀 여유 있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종목은 자 그저 꿀 종목 또 한번 체크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위에서부터 또 아예 좀 변화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다가 위에서부터 또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자 우리 세진애님 자 그냥 가족 같죠? 하지만 반갑습니다. 가족 같지만요. 중요한 건 팬분들
이 성풀을 아시는 팬분들께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대충 넘어가 그냥 좀 떨어진 거 그냥 없었던 걸로 얘기 그냥 이거 올랐잖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목은 손절 없이 할 바에는 정말 끝까지 종목을 추적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렇게 뵙고 얼굴을 뵙게 되니까 더 그런 끈끈함보다는 좀 독함이 생겨요. 끝까지 종목은 꿀 종목 끝까지 성공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세진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슬라이님, 자 슬라이님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아가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티파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티파이님은 방송 전에 보니까 강아지가, 그쵸? 전에 한번 모찌라고 쓰셨는데 댓글에 모찌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카님, 반갑습니다. 아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안녕하세요. 모카님도 우리 이제 세진애님이나, 큰그리님이나 저처럼 단발이셨거든요. 근데 저렇게 길렀어요. 그쵸?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의 1호 남성분이시죠? 자, 우리 키케벨린저님, 반갑습니다. 자, 우직하게 자라나가고 계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바세리님. 자, 저희 팬 1호 분이세요. 자, 반갑습니다. 바세리님. 바세리님은 단발에서 조금 더 짧으니까. 자, 단발 모임에선 조금, 그렇죠? 조금 더한두달 정도 더 기르셔야지 돼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그림 디테일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 당연히 여러분들의 지수가 떨어졌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사이에 성불도 조정을 당연히 보죠. 얼마나 계좌가 늘은 것보다 조정이어도 다 올라가도, 당연히 그 순간에는 일단 마음이 울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월 감사 의견을 몇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은 감사 의견 시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독다독이거든요. 끝까지 지수가 금리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이렇게 해서 떨어질 때는 당연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이겨내려면 정말 재무 구조가 단단한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꿀 종목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종목 꿀단지예요. 이제 꿀 종목을 해나가면서 공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금리 문제도 조금씩 다루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꿀단지 종목도요. 현금이 빚보다 120배 많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께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토요일 날 방송이 나가고 월요일 날 종목을 딱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 가격대를 보고 그래서 조금은 뭐 바로 튀어버린다. 자, 빚보다 빠르게 튀어버리고 때려버린다. 뭐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현금성 자산은 충분하다라는 걸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을 때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 그리고 보이시면 알겠지만 금융비용 부담률이 7.04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물론 5 미만을 선호하지만 7 정도도 뭐 별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현금이 저렇게 많은데 빚을 왜 쓰겠어요, 빚을. 금융비용 부담률이 나가고. 자, 다 생각을 해 보시면 그만큼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이요. 연간으로 봤을 때 분기로 잘 보셔야지 돼요. 자, 분기에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재작년도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84억으로 늘었어요. 근데 19년도에도 투자 활동을, 17년도에도 이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투자 활동을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까? 20년도 9월부터 조금 10, 플러스 10. 그리고 12월에 1. 21년도 3월부터 마이너스가 조금 났지만, 자, 보시면 이 회사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여러분들이 분기별로나 쫙 한번 보시면
20년도 12월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충분히 있었어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근데 20년도 6월에도 자 보시면 9월부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살짝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이제 21년도 마감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이번에 공개를 다 하겠죠. 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예요. 자, 몇 개 사업체 접었어요. 접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조금씩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들어가서 보면 배당. 자, 의결권 16인. 누구 왜 의결권 16인? 네, 의결권은 한 분이. 자, 그냥 의결권, 배당만 받고 의결권은 한 분이 알아서 자, 회사를 경영을 하든 말든 이렇게 돼요. 한 분이 다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이게 플러스가 계속 진행된다, 더 커진다 이러면 어느 정도 실적이 얘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자, 사업체 1호점, 2호점, 3호점을 접었을 때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고 얘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근데 중간중간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20년도까지 12월에 자, 이 얘기는 뭘 팔아갖고가 아니잖아요. 팔아서 여기에 쌓이지 않아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플러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점차 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이미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회사가 자 적자인데 적자다. 지금 단순간 작년 1분기에 적자가 이렇게 적자가 나다가 확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부채보다 현금이 그냥 놀리겠습니까? 아니면 자 금융투자 비용을 왜 쓰겠습니까?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가 가장 문제가 2018년도에도 금리가 1.75였어요. 12월 달에 남들 금리 다 올릴 때 우리 두 번 올렸고 미국은 금리 올리다가 12월에 멈췄어요. 근데 우리는 금리를 올리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금리가 튀니까 시장 금리를 바이백을 해서 낮췄을 때가 2.8, 2.75였는데 지금 1.25에 금리 우리도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올린다라고 생각들을 다 하고 있고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계속 하늘에서도 금리를 올릴 걸로 보이고 있는데 자 시장 금리가 이미 2.7에서 7.5, 2.76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0.25가 바로 2.75. 그러니까 2.75는 275bp로 생각하셔야 되고 0.25를 올리니까 올리잖아요. 25bp예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구간에 그만큼 시장 금리가 요즘 최근에 낮춰주는데도 올라간다고요. 문제는 기준금리와 시장 금리의 격차가 자, 이미 기준금리는 1.25인데 예전에 1.75일 때만큼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대출금리가. 얘 올리면 더 올라가요. 얘 올리면 더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는 게 계속 문제가 아니라 이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마이너스예요. 수익률에 반대. 이 채권을 팔아서 정말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는 환율이 평가절상이 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을 땐 채권을, 국채를 팔고 이탈을 한다고요. 최근에 금리가 낮아지는 게 우크라이나 자 그 전쟁 문제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주식시장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원활하니까 자 환율이 평가절상이 되니까 그 채권을 팔고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리를 급속하게 올리면 자 지금 최근에 시장금리를 낮춰줬죠. 수익을 냈다가 싹 팔고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가고 우리 시장에서 떠나면 환율이 평가절하가 돼버려요. 물밀듯이. 우리는 또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단기채 더 빠른, 더 등락. 수익을 외국이나 기관들이 볼 수 있는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게 되지만 어느 선에서는 자, 멈추긴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도 이 과정이 바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계속 쏟아붓지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는 자,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꼴단지 두 번째는요. 전 주요 주주 막 몇십인 이럴 경우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조금만 적어져도 안 봐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배당을 위한 거예요. 의결권은 한 명. 정말 괜찮다 그러면 저 그런 종목 중에 저 왜 몇인이 엄청 큰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지만 자 그냥 잘 움직여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한일철강이요. 한일철강 같은 경우에 조금 자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보유 지분이 뭐뭐뭐 왜 5위네 의결권을 저분이 한 분이 다 한다고요. 29.96. 우리가 딱 시총 대비 봤을 때저 30%가 얼마고 딱 보면 어느 정도는 현금이 얼마고 요거 가장 중요하죠. 회사가 자 얼마의 현금을 갖고 있고 최대 주주가 그렇게 되면 저 의결권이 30%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시총 대비. 자 그리고 이제 꿀단지 세 번째로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까 그 얘기요. 매출 원가가 보십시오. 매출 원가가 169에서 늘었어요. 17년도에. 매출 원가 늘으면 소용없어요. 기껏 다 했는데, 만원 투자했는데, 만 100원 벌어요. 자, 근데 지금 18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줄었고, 줄었고, 투자 활동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근데 매출 원가가 줄었어요. 여기에 매출 총 이익도 72, 131, 자, 125.6, 84.7에 20년도에 130으로 전년 대비 54.38 늘었고, 이때까지는 확실하게 이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전체가 엄청난 플러스라고는 볼 수가 없었지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자, 어떻게 되고 있었죠? 바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가장 우리가 볼때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매출 원가. 근데 이 매출 원가를 볼 때도 그냥 자 어떤 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매출 원가가 나아졌다라고 그랬는데 원자재를 쌓아놓고 있었다고 해요. 그 순간에 나아졌다. 하지만 감사 의견 시절에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자,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는지, 주재무제표를. 자, 그런 기업이 아닌 이상 이 회사는 거기다가 매출 총이익이 53.38% 전년 대비 늘었기 때문에 투자활동 현금을 계속 쏟아부은 이상, 자, 이 회사는 갖고 싶어가 되는 거예요. 발행한 채권이 나 갖고 싶어. 당연히 갖고 싶은데 남들한테는 공개를 안 하는 사모를 하는 거죠. 아, 진짜 회사가 올라가는데 뭘 많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듣도 못한 종목을 공개 입찰을 하면 생전 그런 종목이 공개 입찰하는 걸 보셨나요? 아무도 안 사요. 모르니까 저 정확하게 여기저기서도 뭐 판단도 안 해줘요. 그런데 회사가 좋다 그러면 바로 사모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꿀단지 네 번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짠 써놓은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장내 매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썼었냐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을 했잖아요. 등기이사. 지금 빠져있는데 등기이사예요. 등기이사. 여기 등기이사일 뿐이에요. 그냥 지분을 좀 늘렸지만 장내 매수. 그리고 장내 매수 통해서 보유 지분이 29.75. 자, 보유 29.75. 자, 우리가 아까 5인이었지만 29.75를 보유 지분을 갖고 있어요. 적지 않아요.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모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 왜? 확실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있다고 하면 주식을 그냥 할 수는 없고 매물대 양봉 진입점. 이 회사가 지금 바닥에서 이런 짜증은 싫지만 지금은 자, 이 회사는 이제 감사 의견 시즌에 실적을 나온 시즌에 이렇게 매물대 진입이 2,700원 선, 아니, 뭐, 2,000, 뭐, 이렇게, 몇백 원 선, 12,700원, 뭐, 이럴 때도 보셔야 되겠죠? 네,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차트를 딱 보실 때, 그냥, 이 차트만 보면 안 되겠지만, 이 검정색 선이 일봉이에요. 하늘색 선을 돌파하면, 이게 바로 매물대만 봤을 때 골든크로스예요. 제가 5일 이평선, 3일 이평선, 뭐, 20일 이평선, 11일 이평선, 안 봅니다. 뭐, 장기 60일선을 5일 이평선이 뚫고 간다. 아니 폭락하고 나면 다 그냥 웬만하면 120선을 5일 이평선이 그건 단순히 차트만 볼 때요. 근데 얘는 지금 이제 매물대가 근데 매물대가 사실은 큽니다. 크기는 이런 것도 이거의 좌우되기에는 우리가 또 이제 딱 주봉을 보면 그렇죠? 매물대가 상당히 커요. 18,000원대까지 18,000원대까지
자, 하지만 몇 종목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매물대가 상당히 큰데 여기 자 보시면 양운이에요. 물론 저 위에 15,000원대부터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운이기 때문에 조금 자 매물 압박은 저 구간에서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매물대가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일목을 여러분들께 한두 번씩 알려드리는데요. 자, 사실 이평선을 보고 무슨 샛별 이제 우리가 도지 있고 캔들 하나 안에 모양이 있지만 이런 이평선의 모양을 보고 뭐 단순하게 이 종목이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체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은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목표 금액을 1차 이후에 2차는 자, 이 종목의 최고 목표가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 종목이 엄청 뭐 몇 배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 종목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물론 세금 빼야 되겠죠? 이것저것. 하지만 최대한 리픽싱 즉 만 원짜리가 7천이 되면 10개 받던 게 14개 받은데 여러분 같으면 과장을 해서 만 원짜리 10개 주식 갖고 있으실래요? 아니면 이거 1,000원으로 낮춰서 너네 100개 줄게. 하지만 올라가는 건 15,000원까지다 했으면 1,000원도 1,500원까지다 그럼 그거 갖고 있을래요? 그냥 만 원짜리 10개 갖고 있을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때 수량을 늘렸을 때 그래서 제가 삭감을 한다 그러거든요. 목표를 14개를 삭감을 했으니까 15,000원 간다 그러면 7,000원짜리 50% 간다 그러면 14,000원 아니 15,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삭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채권의 움직임이 채권의 약정이 자 물론 회사가 아니오시다 하던 말던 채권대로의 흐름이 나와 있다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이 종목도 분산을 또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3개월 입회체, 6개월 입회체, 12개월 입회체 있어서 확실히 12개월 입회체는 느려요. 느리고 높습니다. 목표 금액은. 3개월 입회체는 빠르지만 자 3개월이 진행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 3월 6개월까지도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현금성 자산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금리 체계를 봤을 때 미국은 0.25에 멈춰 있어요. 기준금리가 계속. 근데 1월에 지수가 폭락을 했을 때 푸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2월을 쉬고 3월에 FOMC가 나오는데 17일 날 나옵니다. 15일, 16일 회의를 거쳐서 17일 날 이제 금리 발표하는데 오늘 안 그래도 10%밖에 안 잡고 있었대요.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자, 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갖고 21세기에 헛짓거리하고 있어서 어떻게 됐었죠? 이제 0.5% 50bp 0.5면 미국이 0.25에서 0.75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는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걸 올릴 거다는 10%밖에 생각 안 하고 90%가 못 올릴 거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오고 있어요. 즉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10년물 채권과 물가지수랑 뭐 이런 게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제 파월이 10% 자, 그 의견은 그대로 빼고 비둘기로 0.25도 충분하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율과 채권, 미국이 이 채권이지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던 채권만 일단 안정적이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주식시장이 올랐다고 경기가 좋고 주식시장이 떨어졌다고 경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기업 경기에 영향은 받겠지만 자 지금은 바로 환율 시장이 제일 크고 채권 시장이 제일 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실 때 정확하게 자 종목들도 봤을 때 이 종목의 유동성 그리고 아니면 장기 부채, 단기 부채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장기 부채는 괜찮은데 단기 부채가 늘어나는 회사들은 반드시 자 늘어나는 게 체크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저도 빼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빼셔야 됩니다. 단기 부채가 금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금리는 확정을 해도 5년밖에는 안 돼요. 5년은 확정을 안 된다 그래도 5년 그냥 확정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 5년
5년은 무조건 확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딱 생각해서 기업을 보실 때 단기 부채 자금이 계속 늘어난다 할 경우에는 이 기업은 장기 부채 수익을 장기로 돈을 끌어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살짝의 위험성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꿀단지 종목 공개 시간이 됐습니다. 꿀단지 종목은 3, 2, 1. 자, ABS 홀딩스예요. 딱 보기엔 재무 구조가 그렇죠? 마이너스 적자가 나고 있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그리고 어떻게 돼서 매출 원가 낮아지고 있고 거기에 매출 자, 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쌓이면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2,500원이 어떤 가격이냐면 아까 전환선 보이시죠? 그거. 그리고 12,700원이 매물대까지예요. 자, 적어도 이 종목은. 그래서 이 구간부터 이 구간이 안착이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제 실적 공개되고 나면 APS 홀딩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자,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의 금액을 체크를 할 건데, 첫 번째. 자, 1차는 짧게 잡아버렸어요. 13,050원으로. 하지만 2차는, 자, 이 종목은 2차가 있고, 3차 가격은 2차를 충분히 이겨내신 분들은 3차 가격도 공개를 받으실 건데, 한번 2차까지 매도하고 나서 3차 가격을 좀 쇼킹하게 정확하게 끝까지 지키실, 견디실 분들은 자, 1%, 5%, 4% 이러느니 정확하게 그냥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가는지를 알고 매매하시면 정말 설마설마지만 그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요, 샵 377에 구미영 치시거나 QR코드로 해서 들어오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딱 이때 이제 화면에 이렇게 뜨니까. 그죠? 아유,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2차 가격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 보시고, 자, 어느 정도 갈지. 물론 지금 상태에서 자, 이 종목의 목표 금액은 조금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냥 단타로 막 어떻게 하고 빨리 하루에 10번 매매해서 수익 났다 잃고, 수익 났다 잃고 이거보다 그냥 정말 징그럽게 M 플러스처럼 기다렸다가 자 50%, 60%, 70% 수익 나는 게 주식의 바로 묘미 아닐까요? 하지만 꿀단지 종목들 중에서도 센트럴로 이렇게 조금씩 빠르게 매매를 하면서도 채권 가격이 합산이 높아진다 할 경우에는 자지구한 거 다 삐고 채권 목표가 가격대로 간다 할 때는 우리가 그때는 물량을 좀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APS 홀딩스 054620 12,500원부터 12,700원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분산해서 딱 그 물량만 편하게 해서 1차 걸고 2차는 여러분 이제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최근에 지수가 떨어져서 아유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고통 안 받으려면 더 확실하게 재무구조 확실한 종목으로 들어가서 이겨내기 시작하면 이제 감사 의견 시즌 바로 3월 달부터 바로 판가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꿀단지 종목들 다 안심하고 가지고 계시고 자, 정확한 가격에 팔아 나가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쉬십시오. 감사합니다.